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야 될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당장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데요. 떠나야 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교묘하게 속이며 사악하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히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게서 이런 악이 발견된다면 그 길에서 지체 없이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악행뿐 아니라 악인에게서 떠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남을 교묘하게 속이며 사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멀리해야 됩니다. 훈계를 저버리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악인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훈계를 받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독약과 같아서 멀쩡한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들지만 의인은 양약과 같아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20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당장 선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사악함으로부터 그리고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들로부터 돌아섰다면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겸손함과 정직함을 향해서 그리고 겸손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고 선한 보응을 받는 의인들과 함께해서 선한 보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재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악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선하게 살도록 근실이 권면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인들을 가까이 하는데도 엄하게 훈육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징계하고 끊임없이 훈육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지 말고 행여나 악에 머물 가능성이 엿보이거든 정신을 차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실 때 지체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떠나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 선으로 향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무시하는 그런 악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함과 정직함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